개만 까볼까? 일단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어? 0. 어? 아니야 이거 내 나나랑 구글인데? 오늘 방송은 게임사의 손해바다 진행되는 광고 방송이고요. 일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간 피하기? 그런 류 게임이어가지고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오늘의 게임 전설의 검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컨트롤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알겠죠? 일단 기본 이속인데 이속은 처음엔 안 하고 보통 이런 류는 그냥 주변에 뭐 있는 게 초반이죠. 아시겠죠? 나는 스테이지는 약간 이런 류? 이런 느낌으로 스테이지를 쭉쭉쭉쭉 깨는? 티리엘님 살짝 쪼잔하시네. 하나만 오케이 백샷. 아! 아 티리엘님 아... 버크 백샷이 아 이러면은 그러면 그거를 해야겠네. 난 내실 내실파 기본 공격이 점점 늘어나네. 너무 이지한걸? 아 좀 피해야되네 이거. 공격력 올려. 기본 공격력 올려. 약간 이런 느낌? 정신 차리고 막 스테이지 200까지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나는 200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애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하던데.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길에 있는 몬스터들을 잡는 건 괜찮은데 그냥 길에 있는 토끼도 같이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걔는 그냥 토끼 같은데 아마 봐도. 준영아! 다사. 쿠팡감 어쩌면 비싸죠. 한 스테이지야? 아, 나 이해했어. 어? 이제 맵이 좀 커졌네? 벽반자, 데스 아이스. 전설의 방패. 어? 아, 이거. 아, 네, 저 이거 할게요. 이 죽으면 수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슬슬 한 대 아니네? 나오는 오징어가 슬슬 모자를 쓰고 나와. 이게 다른... 그 뭐지? 챕터에도 이어지는 건가? 아 그러면 평생 갈 그걸 구하진 않아도 되겠네. 나 지금 굉장히 인생의 반려자를 고르듯 열심히 고르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 어떤데? 이거 어느 순간 막히는 타이밍 올 것 같은데. 아 역시 공격력 기본 공격력이 짱입니다. 아 너무 과투자 않아 초반에? 돈 모으자. 돈을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야. 앞에도 안 맞고 있는데 뭐 지금 누가 나 탐막해 못한다 했냐? 캐릭터도 한번 바꿔볼까? 눈나가 있긴 하던데? 캐릭터 뽑고 싶어요. 헐 고양이 빔 라비 릴리 요 친구들이 아무래도 어? 잠깐 빨간 새끼 있고? 염전해 아 얘네가 진짜네. 아 나오는 애가 다르네. 케이도베르스 왜 이렇게 귀엽지?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일단 2500개가 없네? 먹을지 이제 고민 중이야. 합리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2500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10연차지. 한 개만 까볼까? 일단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나랑 구글인데? 제일 좋은 거 나온 거 아니야? 아 얌케인 게도 아쉽긴 하지만 레전더리 궁수 떴냐? 야 레벨업해 레벨업해. 아 레벨업할 때 필요한 거였네. 레벨업해 레벨업. 아싸 이제 딸깍으로 킬 수 있겠다. 오니씨 단차에 뽑혀버리다니. 조금 곤란할지도. 변경하고 스토리 한번 읽어봐야겠다. 오니는 적의 마을의 수장으로 요괴와 아이, 인간의 아이인 반인 반뇨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을 싫어하는 성격의 오니는 직설적이고 호전적인 스타일로 청의 마을과 항상 부딪히지만 마을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애네. 오니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 종족이 아니라 그냥 김오니씨야? 사람들은 그의 외형만 보고 오니라고 불렀을 뿐 사실 그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의 부모님과 칸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종족인 줄 알았네. 그냥 이름이네 오니씨. 너무 아는 사람한테 도깨비 아니야 오니가? 얼굴 보고 도깨비라고 이름을 붙여? 근데
무기가 봐봐. 내가 지금 업글을 왜 안 하냐면 보라색이 나와야 업글을 하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그 재화를 안 쓰고 있어요. 나 이제 오니야. 사실 눈나를 뽑으려고 했는데 단차에 오니가 나오면 이거 운명이 아니겠어? 헐.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없는데? 디리에이님 표정도 이건 좀 하는 표정이구만. 아 잠깐만, 아, 나 오늘 오늘 지운 여기 다 쓴 것 같아. 요즘은 운이 너무 좋지 않고 그 다음날 운을 그 다음 운을 걱정하게 된 그 운은 텐텐버린 사태 이후로 그냥 앞으로 W만 눌러도 끝나는데? 어? 어디 가셨지? 보스가 됐냐 안 됐는데요? 전사님 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죠? 끄덕끄덕 그래요. 전사님 다음 공격을 고르다가 몬스터를 못 보는데요? 지금 티리님도 속으로 살짝 쫄았을 듯. 아 이거 어디까지 이길 수 있을까 이걸로? 궁금하네. 아니 어디 아직 강하니까 재밌는데. 안사 앞으로 가는 게임 됐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그리고 피도 아까 600 정도지 않았어? 야 캐릭터가 확실하네. 해적 게임이네. 그럼 하나 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니까. 일단 지금 플레이스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고 전설의 검 캐릭터 잘 나와요. 전 단차로 뽑았어요. 그 템 주는 거 보니까 딱히 뭐 과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뭐든지 깰 수 있는 게임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되게 귀엽답니다. 얼굴이 무서워 오니도 되게 귀엽고요. 아 제가 겪은 것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점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름 전설의 검입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아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재밌는 게임이니까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운로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 검은 찌질이 검이야. 하지만 언젠간 전설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검이었습니다.